이어서 기회식을 시작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기념식을 개최하지 못하고 2020년에 이어 드디어 2년 만에 오늘 이렇게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슬로건으로 여러분과 함께 되어 더욱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양성평등 주간은요, 9월 1일부터 7일까지로 모두가 평등한 사회, 성평등한 사회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또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평등한 제천식, 그리고 차별과 소외가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각 단체 회장님들께서 단체를 상징하는 단체기와 가나다 순으로 입장을 하실 텐데요. 각 단체장님들께서 입장하실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미용사회 제천시지부 기수와 함께 김민현 지부장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제천시 적십자문화봉사회 기수와 함께 김혜경 회장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지부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한국도인의 제천시지의 기수와 함께 안찬병 회장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기수와 함께 김영희 회장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서다범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직장준비소와 함께 이정순 회장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지 기수와 함께 안병만 회장님과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지 여성회 변미란 부회장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 전통문화협회 제천시지회 기수와 함께 정미식 회장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충북 간호조무사협회 제천군의 기수와 함께 장영남 회장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생활에서 제천시연합회 기수와 함께 하미자 회장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 기수 조홍현 총무님과 함께 김정숙 협회장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는요, 여성의 인권향상과 성평등의 가치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펼치고 또 소외된 약자를 위해서도 많은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나아가는 길에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철협 경례. 네. 네, 이어서 바쁜 시간 중에도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을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천시지의 정미식님, 아이코리아 제천시지의 이화선님, 대한미용사의 제천지구 김민현님, 한국부인의 제천시지의 안창경님, 주식회사 CR푸드 곽현수 차장님, 주식회사 옥간의 지용우 대표님께서는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수연은 제천시 박기순 부시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유공 개인상 부분입니다. 양성평등유공상은 여성과 남성의 조화로운 발전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실현 및 여성 권익 증진에 공헌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표창태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여성의 회장 조홍연. 귀하는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익 흠으로 양성평등 주간을 맞이하여 이 표창패를 드립니다. 2022년 9월 5일 제천시장 김창규 대도 축하드립니다. 표창패 충청북도 전통문화협회 제천시지회 회장 정미식님 내용은 앞부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회 아이코리아 제천시 지회회장 이화선 내용은 앞부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회 대한미용사회 제천지부 지부장 김민현님 내용은 앞부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회 한국부인회 제천시 지회회장 안창경님 내용은 앞부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가족 친화 기업상 부문입니다. 표창회 주식회사 CR푸드 귀 기업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 조성으로 여성의 경제 사회 활동을 장려하고 활력이 넘치는 희망찬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익금으로 2022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9월 5일 제천시장 김창규 대도 축하드립니다. 표창회 주식회사 옥강회 내용은 앞부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회장 이정임 축하드립니다. 표창회 대한어머니회 제천시지회 회장 신미한님 내용은 앞부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제천시지회 총무 이혜춘님 내용은 앞부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회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여성회 총무 윤정숙님 내용은 앞부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회 충청북도 전통문화협회 제천시지회 총무 이정희님 내용은 네 앞에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천시 여성단체협의장 김정숙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팝테라 콘서트 행사에 참석해주신 박기순 부시장님, 이정님, 시의회의장님, 김권님, 도의원님, 김호경 도의원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 또 시의원님들, 여성단체협의이사님들, 의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수상자 여러분 축하를 드립니다. 양성평등 주간이 올해로 27년째입니다. 1996년에 시작된 여성 주간이 2015년에 양성평등 주간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을 향해 줄기차게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독립된 전담부처를 신설했고 남녀고용평등법 같은 새로운 법과 제도가 도입되어 왔습니다. 이미 여성들은 교육계, 의학계, 학계, 법조계, 외교계, 행정부, 정치계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졌고 사회적 참여는 넓어졌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여성 장관급이 30% 이상 되었고 정부위원회 여성 비율이 40% 이상 달성했습니다. 중요한 추진위원회에서는 여성위원들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보이거나 또는 보이지 않는 사회의 장벽은 아직도 막혀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제 여성들은 현실에 숨어있던 장벽들을 새롭게 도전하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성평등 실현은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 하나입니다.
우선 정부는 성차별을 만드는 구조와 현실을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양성평등지원의 슬로건처럼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동행을 만들기 위해 성별 관계없이 마음껏 꿈을 펼치는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양성평등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공정하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합니다. 여성의 대표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성평등의 가치를 공감하고 실천하는 사회로 가기 위해 성평등 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성별과 세대의 경계를 넘어 모두의 치열하고도 긴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양성평등 사회로 가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공유하며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하는 양성평등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